이건 고차원인데요. 아, 지금 뭘까 이게? 특수 자리. 특수 자리. 그 자리가 특수 자리야. 특수 자리. 아, 특수 자리. 탄산 중. 탄산 제로. 건강에 대한 건가? 요즘에 탄소 중립 이야기 많이 하거든. 저거 맞네요. 탄소중립. 그렇게 어려운 걸 생각해내셨다고요? 나 좀 가는 때가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톡 시민 클래스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환경학비 환경공학과 유가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초성 퀴즈 다들 막 열심히 맞춰주셨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강하게 이제 정답을 결국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맞춰주셨듯이 탄소 중립입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한 1도씩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로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1도 정도는. 1도는 좀 네. 괜찮다라는 네. 의견도 있으시고. 지금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더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구가 끓고 있다. 보일링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기도 했는데 또 우리가 1도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감기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온이 1도씩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구가 지금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후 변화와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1도씨의 변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또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일 잘 정리하고 있는 기관이 IPCC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IPCC가 올해 4월에 이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업혁명 이전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기온이 1.09도가 올라갔다라고 일단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 시민 클래스에서는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기업,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전 한 10년 전만 해도 기후 위기라는 거는 우리의 손자 때 정도 일어날 일이다라고 좀 먼 미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 현상들은 우리 코앞에 기후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합니다. 뭐 가까이는 우리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다는 거. 그리고 분명 우리의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어야 되는데 30도 이상의 기온을 찍었다라는 보도도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봄에 저희 인왕산 서울 한복판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산불의 크기가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좀 의아했고 캐나다나 캘리포니아 뭐 호주 산불 등 이렇게 빈번하게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 기후가 폭염, 홍수, 가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 한 달 전에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 거의 사막에 해당하는 그 데스밸리에 연간 강수량의 뭐 절반 이상이 뭐 3시간 만에 내렸다라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즉 기후위기, 이런 이상기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IPCC 보고에 의하면 뭐 전 지구적으로는 남극빙하 크기가 뭐 절반 이상 줄었다. 해수면은 지난 100년간 20cm 상승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생태계인 뭐 해양 습지도 면적이
현격하게 줄었고요. 무엇보다도 생물종들의 한 10% 이상이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파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인류의 약속이라는 게 기후변화 협약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후변화 협약의 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편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과 이 기후변화 협약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류가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면 그 산업혁명 이전 그 1800년대 후반 지구 평균 기온 대비 2100년도에는 2도씨까지 2도씨 이내로만 좀 올라가게 하자. 2도씨 이상 올라가면 파국이다.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약속을 한 거죠. 2도씨 이내로 안정화시키자. 그럼 이제 왜 2도씨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적인 건데요. 이제 인류의 경제적 능력, 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2도씨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도씨, 더 좋게는 1.5도씨 이내로 좀 안정화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즉 2100년도까지 2도씨 이내로만 억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길이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였잖아요. 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차근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완화라고 부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적응이거든요. 완화라는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현격하게 줄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흡수하도록 그 흡수량을 늘리거나 해서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완화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흡수 늘리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적응 개념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조선시대처럼 생활 방식을 바꿔서 자동차 안 타고 불 다 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후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 그 피할 수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미리 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합니다. 이 완화와 적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가 파국을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완화와 적응이라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인류의 기후변화 협약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후변화 협약의 간략한 역사와 주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그 자체 평가 보고서를 각 나라가 제출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자체 평가 보고서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는 용어가 바로 NDC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Nationally, 국가 내부적으로 determined, 결정된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 기여분입니다. 우리나라 각 나라가 얼만큼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요만큼 줄이겠다라는 그 양을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 이렇게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NDC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NDC를 이제 국제사회에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NDC 양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2030년까지 2018년도에 배출하던 양의 40%만큼 감축하자. 라는 게 우리나라의 NDC입니다. 뭐 언뜻 들으면 40% 굉장한 감축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이라고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
40% 감축한다라는 목표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에너지원부터 지금 우리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 모두 현재는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런 전기일 텐데 그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 즉 뭐 태양광, 풍력발전, 뭐 수소에너지 쪽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공정 쪽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기술이 도입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정, 이산화탄소 정말 많이 나오는 공정인데 그 공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 를 만드는 공정에서도 여러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야만 이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겨우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들이 이제 있어야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없애는 기술도 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데서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없애는 기술이 있을까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술은 CCS 기술입니다. 저 오늘은 계속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 CCS는 무엇의 약자냐 하면요. 탄소, 카본, 캡처, 포집, 앤드, 스토리지, 저장.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입니다. CCS라는 기술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기술입니다. 대규모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 깊은 곳 아니면 해적 깊은 곳에 주입하고 못 나오게 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들으면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되고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또 저장해야지 되는 그런 기술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CCS 기술이 주요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기후변화 관련된 강의를 뭐 어디 가서 하면 겁만 주지 말고 대책을 내놔라 뭐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개인이 진짜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걸까? 뭐 전등불 끄고 대중교통이 달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우리가 좀 알고 공부하고 준비하자 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소비 패턴을 좀 바꾸자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자라는 내용은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가지 원칙 중에 적응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좀 관심을 갖고요. 뭐 가벼운 옷차림이라든지 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늘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런 간단한 좀 적응 방법들도 있기는 하고 더 어렵고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 쌀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찰진 쌀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에서도 쌀이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냥 베트남 쌀 종으로 키워갖고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입맛이 바뀌어야지 되는 문제랑 같이 간다는 거죠. 즉 적응을 하려고 하면 변화가 요구되는데 변화에는 또 저항이 있게 마련이니까 단맛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서식지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하는 행동들이 그 기업들의 구조 변화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기업이 기후에 무심하고 온실가스를 막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소비를 통해서 의견을 보여준다면 좀 덜 산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작은 이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것이 큰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교통 타고 불 끄고 안 쓰는 플러그 뽑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뭐 다들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후변화에 항상 관심을 갖고 준비하라는 것과 그리고 또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 변화 두 가지가 사실 작아 보이지만 전등불 끄고 대중교통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뭐 글로벌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고 국가,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톡시미 클라스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세히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지구의 온도를 몇 도 내리는 걸까요? 아, 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지금보다 더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말씀드렸듯이 1800년대 후반 대비 이미 1.09도가 올라간 상태고 앞으로 0.9도 정도만 올라가게끔 노력하자라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도 추세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최대의 노력을 해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안정화하자 혹은 1.5도씨 이내로 안정화하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이상 되면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이 된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네. 저요. 질문했습니다. 네.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말씀 또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중장년층들이 지켜야 할 역할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기후 불안이라는 것도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주로 청소년층에서 향후에 올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툰베리나 이제 이런 기후 활동가들도 다 어린 층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중장년층이 더 특별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단 우리 모두 노력해야지 되겠지만 아무래도 더 후배 세대들에게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후를 생각하는 방금 말씀드린 소비 패턴,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선도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이제 톡 시민 클래스 강의를 들으셨는데 후감들이 다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기후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뭐 겁을 드리려고 강의를 했던 건 아니지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개인의 조그만 변화도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은 힘이 될 수 있고 그 힘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생활 패턴과 생각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유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